말이야. 나도 자중에 태어나면 전생에 이생에 다시 갔다가 올 때는 개로 태어나라고. 기운만 잘 만나고 그때는 호강하다니 이 법도 생겼어. 요새는 개도 화장을 해요. 어? 분향소에다 모셔? 얼마나 좋아. 정말로 사람은 그냥 죽으면 불에 태워서 뿌리면 끝이요. 쟤들은 모시더라고. 아이고 이게 세상이요. 얼마나 좋아요. 노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짧게 할게요. 쉬는 시간에 좀 쉬어야 되니까 제가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모시는 구경 영심한 품바도 모시겠습니다. 사랑 떠나가는 그냥 두시게 마음이 떠나면 몸도 가야 하네. 내가 빌거든 그냥 두시게 실컷 불고 나면 후렴에 칠 거야. 아하 살다가 보면 하나씩 잊혀지다가 아하 살다가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지. 지나간 사람은 지워버리게 그래야 또 다른 내일을 만나지. 전에는 아직도 이별이 아픈다 마당신이듯이 최고의 선물이니 멜로디 좀 해주세요. 거짓말하시네 아프긴 하여도 참을만 하나도 아하 세상을 보면 세상도 원망도 하고 아하 살다가 보면 세상을 고마워하지. 지나간 상처니 잊어버리네 그래야 또 다른 행복을 맛보지. 자네는 아는가 가끔씩 잊는다 늘 아픈 심이 최고의 책임이니 우리 진담은 슬퍼 마시게 그래야 또 다른 내일이 온다네. 자네는 아는가 진정 아는가 발짝 뒤집어도 발짝인 것이 뒤집어도 팔자래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숫자가 있어도 다른 거는 다 팔자로 고칠 수가 있어도 팔자는 팔자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팔자는 늘어온 만큼 다 있다네. 왜 누구요? 아, 서방이 모셨네. 네. 아, 놀라가신 게 어디 왜? 오래간만에 이런 것도 구경 오시고 그래야 속도 풀어지고 우울증 안 걸리는겨. 집에 있으면 뭐여 서방 냄새나고 막 환장하시고 맨날 보는 서방 아유 징그러 그죠? 이런데 와서 좀 얼굴 좀 보고 예, 재미 좀 느끼고 예, 집에 가서 또 살림 야 형은 내가 안 그려? 인생은 일자춘몽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다니요. 그럼 재미도 우리도 가면 또 다시 안 와. 예, 여기 죽으라고 여기까지 와.
군에게 처음으로 행사, 비대면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유, 보령에서 올라오면 3시간 반 걸려, 2시간. 오늘은 또 밀리니까 한 5시간 걸리네. 아이고, 죽어, 죽어. 그래도 지금 억새 불축해 오시면 기분이 좋잖아. 예, 자, 일단 산에 올라가시면 내일은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그게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돼. 감기. 이거 저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까 그대로 섹스폰 부는 그대로 올려주니까 내가 목감기가 아프다니요. 네, 섹스폰은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예, 둘, 셋, 네. 너무 올려주면 안 돼. 조금만 올려야 돼. 자, 노래 한번 대합시다. 고맙소. 아까 저 섹스폰을 부른 거. 이거 이제 한번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럼 빗속의 여행도 괜찮더라고. 예, 섹스폰으로. 예. 자, 다시 주세요. 고맙소. 왜? 구멍을 잘못 꽂은 것 같은데? 예? 구멍을 잘못 꽂았잖여. 원걸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바꿔야지, 그러면. 예? 뒤에서 이렇게 보고 조금만, 좀 막 힘들어 해요. 예, 기계를 일로 썼다, 저놈 썼다 하니까 나는 뭐 내 거는 있지만 내 거를 거기 들어 쓸 때가 없네. 아이고, 참나. 그래서 너희 걸로 써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맞춰줘야 돼, 뒤에서 키도. 예, 두 번 올려주세요. 예. 이날이 먹어도 세상 잘 모르나 보다. 진실이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날이 먹어도 보다 사랑 보여도 마음이 보이지 않아.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사랑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형님이 질문해. 예, 감사하고 고맙고 신기대로 마치 아리가 또모자이 마치 도모스이지 일만이 담배가 스크로와 설마과 시바스바 세세크 담은 땅께 담께가 번역할 독일말로 감사합니다. 어, 신기 그죠? 담께, 담께가 얼굴이 이제 일본말, 아니 일본이 아니라 도모아리가 또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말인데 일본말 쓰면 안 돼요. 아이고 야바도라. 아이고 일본말도 적당히 써야 돼요. 일본 가면 배울 점도 많아요. 그놈 지기들 이왕구를 잘 정리하고 지들이 예, 순복하고 어, 딱 하고 나서 이제 잠들 딱 빌면은 좋잖아. 안 그래요? 그냥 아니라고 그냥 우겨댔어. 그래가지고 좀 속이 정치적으로 안 좋아. 네, 가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일본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예, 형님들도 막, 우리 교포들도 막 엄청나게 고생하더라고요. 자, 노래 하나 더 합시다. 저 이제 거시기 있죠? 그, 김포가도, 그거 우리 지금 보고 있어. 손 사장님, 평택강 손 사장님. 예, 제가 이제 한 31년 동안 이제 공연하면서 제가 대체대극장에서 26년을 했어요. 여름마다. 26년 동안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요. 거기서 내 팀에서 만나가지고 나가서 팬들 다 만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어, 팬들 많이 뛰고. 저도 한 3,000명 됐어요, 팬클럽. 저기, 우리 회장님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 깜빼지기가. 그래, 나한테 전화가 항의 전화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깜빼지가 잘린걸. 완전히. 아이고, 지금 김반장이 지금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해주고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하고 요즘은 그래도 개인으로 이제 많이 사랑해주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 오늘 캔디 품바가 이제 특별 출연으로 오늘하고 내일까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걸까지 뭐 쫙 빼. 응? 아니요, 공사를 아까 공사를 공사? 아니요 비룡기? 아이고 홍성에서 오셨구나. 아이고 고마워요. 예, 홍성 야 하여튼 그런데 이제 홍성도 어그니 공연 그 거기 저 뭐시냐 저 공연 그 뭐냐 홍주문 하지? 안 했어 주문 내고 주게 그거 참 그거 해야 써야 되는데 여보 못했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창터는 내가 자주 가는데 홍성 두룡 조처이? 네, 내 친구가 또 은하 아니 저 팬파는 거기 있어. 거기 예? 박경순이라고? 자, 근데 참 잘 하여튼 노래 한번 갑시다. 응, 그 뭐지? 김포가도 자, 한번 차렷 경례. 우리 손 사장님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김포가도 되게 좋아하더라. 이거 참 배우라고 죽을 거예요. 이거 왜 안 나왔어? 떠나니 아쉬워 사람이 혼내보라고 기쁨하고 장난이 시초하다 사리야 바다 사연도 지난 사연 그림 속에 살았는데 지만 별 같은 추억이라고 진실하게 꺼져가니 I'm not afraid.
그대로 헤어지기 망설이던 사람이 you know.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뭐라고 하면 더 못해. 그래서 자 진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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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부르지 마. 아저씨,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아저씨, 방도 안 만드는데 아저씨 이거 선생님이 선생님, 그렇게 뭘 맞춰 또 선생님 잘못했군요. 아이고, 야 이것도 누가 주셨고? 아유, 애꼈다가 이따 영심 아픈 거 하고, 예? 미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춤도 잘 추시고. 어 어떻게 신맥이 이렇게 좋아? 같이 각설 해볼까요? 아니요 안 해? 근데 잘 노시는데 각설을 딱 시작하는 순간 잘못돼. 그러니까 앵간하면 예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옆에서 춤추는 게 해주고 나도 말씀하라. 어 말해봐. 양진님 양진 과장님은 제가 원래 누굴 좋아했냐면 예 찌질이 내장 받을 때 그렇죠. 대상하는데 아. 아. 그랬구나. 아유, 찌질이. 찌질이 대상 걔는 삼복이 터진 애야. 왜냐면 대상을 세 번 얻습니다. 세 번. 어떻게 했냐? 허드리와 찌질이. 아, 원래 허드리와 찌질이 해가지고 금상을 받았어. 금상. 그러다가 두 번째 출연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허드리와. 응. 허드리와 찌질이. 그 다음에 딱 끝나고 허드리와, 아니, 찌질이와 그, 조팔자! 해가지고 또 1등 먹었어.
아이고, 뭔 대상을 이렇게 많이 받아. 걔 천만원, 천만원, 800만원, 500만원 받아봐. 그것만에 상품만에도 5천만원. 근데 이름이 잘못된 찌질이, 찌질이. 맨날 찌질이, 찌질이. 네, 찌질이를, 예, 좀, 좀, 이름 좀 고급스럽게 쳐라 했더니, 뭐, 조지이를 줬대. 아니, 조지이 아니지. 뭐, 이름 줬는데? 어? 멋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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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리를 줬어, 그죠? 어? 천년지기 불러달래요. 천년 누가? 아, 그래요? 그럼 천년지기를 또 타고 치면서, 원래는 내가 북을 치, 이게, 난타 이거, 처음이에요. 솔직히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1995년도에 지네 벚꽃제에서 최초로 음악에 맞춰서 북장, 가위, 땡가리 막, 여러 개 그룹으로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작품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 그제? 그럼 이제 우리는 전통가락은 우리 시장님 선생님. 어, 우리는 음악가락. 음악가락, 땅가라당가라당가라당. 그래, 박서진이도 원래 음악가락 딱 해가지고, 걔가 젊으니까 금방 큰 거야. 방 나이는 잘 탔어, 방 나이. 네, 박상철, 박부윤, 어, 거기 소속사, 박나인을 타가지고 거기다 탁 올려주니까 쭉 올라가잖아. 그럼 어입니까? 요즘 이뻐졌대. 갔다 막 땡겼는가 봐. 눈도 주름이 이뻐졌어. 옛날에 안경 쓰고 갔다면 눈이 베기 싫어서. 지금 이뻐졌어. 이게 안경도 벗고 나오잖아. 아, 이게 좋아요. 네, 나도 그때만 됐으면 끝냈겠는데. 한국, 내가 24살에 시작했거든, 이거. 예. 참, 그때는 나를 얘기했는데, 정말로. 아, 진짜, 나 본 사람다. 제주구멍이도 높고, 막, 빼는 줄도 하고, 막, 다 그랬어. 근데 요즘은 50놈이 이제 다리가 완전 이상이지. 그래서, 아이고, 지금은 홀랑해서, 아이고, 다치면 안 되지. 그랬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거기가 딱 보니까 윤빛나, 빛나네, 거기가. 빛나. 어, 오셨어요? 어, 우리, 아이고, 어, 어떻게 이제, 새끼는, 아, 아이고, 자식은 내가 될 것 없어? 어, 아이고, 그렇구나. 자, 자, 그러면, 자, 신나게 하고 가. 뭐야, 또, 뒤에서죠?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닌데, 미안해, 뭐라고 해서. 아니, 가끔, 좀 틀리면 쳤다 쳐. 그래야 바람이 좋아. 야, 자, 그러면, 천연지기를, 뒤집고 오면서 저기, 예, 붙이고 저, 저, 선생님! 선생님! 이리로 나와봐요, 얼른. 선생님, 이렇게. 예, 저 부담 한번 쳐줘요, 부. 예, 그래. 응? 어? 그래. 부엉이 춥다고 얼어 죽을까봐 뭐, 파카 입고 나왔어. 어? 예. 아유, 노숙자 페이스인데, 노숙자 페이스를 입고 나왔네.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갑시다. 그려. 예. 하여튼, 사람을 무시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무시하지 않고 대우를 해주면 또 다 자기한테 대우를 받는 거고, 이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문 받는 거고, 불교에는 인과응보, 영어로는 기분 엔드테이크라. 자, 여러분들 천년만년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좋은 일만 있으라고 신청곡 천년지기 올려드립니다. 기는 두 번 올려. 한 키가 올려야 돼. 두 번 딱딱. 그게 한 키예요. 딱 올리고 속도는 158. 158이 제일 잠을치기 좋은 가락이야. 자, 기간이 갑니다. 천년만년 건강하세요. 내가 늙어 있을 때 이러면 내 여든 집이
아니면 들지 마. 근데 아이고. 아나님이 사모님이 오니까 힘이 좋아요? 아니 원래 잘하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아까 저기 홍성에서 오신 분이 또 이렇게 뭐 또 전해주고 또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안다고 이? 참 오래됐어 우리. 예. 나도 진짜 이럴 일이 얘는 잘 아는 분도 많이 했어 그지? 예. 근데 남자라고 이렇게 관리를 못, 아 내가 팀장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어. 왜냐면 일 따야지 다들 술 먹어줘야지 다들 좀 얘기해줘. 그 시간에 또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바빠서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어. 근데 뒤에 분들이 이게 많은 분들이 예, 찾아와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죠. 이게 또 예 이렇게 같은 예, 팀으로 만난 것도 이게 행복이요 이게 그죠? 예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공중회감하면서 사는 게 예 벌써 내렸어? 예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쉬면서 한번 해. 아니 그냥 우리 한번 두드리자 또 그럴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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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낫겠다. 아 보감대 아빠 노래는 뭐 내가 가 아, 나도 가수요. 나도 내 노래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날 그리고 사프고 생각할사 아버지 노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노래 바로 생각할사 아버지 노래고 그거 슬퍼요. 예 슬퍼서 예 5월 5일 날이나 어버이날 예 그런 때 예 구정 때 추석 때 그때만 방송 나가요. 이번 28일 날 나옵니다. INTV 9시에 예, 토요일 날 9시에 23일 날 예, 9시에 한기순 MC와 함께 현민과 함께 다시 이제 저희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쓰실 거예요? 예, 어려운 거 쉬어. 나 가위 칠 거예요? 응, 가위 칠게. 그럼. 자 그러면 뭘로 갈까? 예? 아니 뭘로 갈게요? 어? 찔레꺼? 어 찔레꺼 뭔데? 아니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이거 내리자니 쫓고 올리자니 거시기로 물어내야지.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갑시다. 찔레꺼 틀어놓고 박태 이번에 잘 맞춰야 돼? 예 그래 아이 말도 잘 듣고 예 그러니까 마음 터져? 아니 안 되고 야 동생 먹고 살아.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좀 있으면 이제 뒤에서 서당대 선생님 품을 얻는다고 좀 있으면 이제 저 하나 차리게 생겼어. 하여튼 갑시다. 찔릴까? 아, 예? 이제 조금 이제 멋있는 거 뭐 월드컵 송이나 이런 거 그냥 딱딱 떨어지는 게 좋아. 예, 그 이거는 이제 사모님 기대기를 빨아드니까 콧구멍을 쑤셔드니까 이런 게 음악이 맞고 요거는 그죠? 딱딱 떨어지는 음악. 아, 우리 또 부대 대우 받고 그렇지. 와 대단히 뭔가 예, 추워 죽어 싫어. 예, 여기는 족발 여기는 평가. 예, 족발같이 생겼어. 예? 예. 그렇지. 얼마, 옷이 얼마 이뻐. 예. 아, 이게, 하객님이 지금 항상 늘었어요. 즐겁게. 예, 자, 한번 갑시다. 예. 말이 필요 없어. 안 봐요? 예. 자, 뭘? 어우, 탔네. 어, 다. 다 탔다! 빨리 꺼라. 다시요. 아 너무 빨리 돌리 갑자기 빨리 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빨리 돌리면 처음부터 빨리 돌리는가? 어 처음부터 이렇게 속도를 맞춰놓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내리던가? 중간에 막 그러면 여기 박자마다 틀려가지고 짜락짜락 소리가 승질나 앞에 보는 사람들이. 에헤 참말. 그래 뒤에서 음악 다시 한번. 예. 너무 빨라도 안 좋아. 우리 같은 사람 솔직한 놈이 어디라는 거. 뭘 빨라도 좋아요 어디라는 거 다들. 참나 환장하고 살지 않고 후딱하고 끝만 때문에 속았다. 참 사람이야.
알았지? 네. 혼자 살아도 알 수가 있어야지. 자, 하여튼 신나게 한번 갑니다. 자, 한번 갑시다. 예. 네. 그렇지. 음악이 음악을 적당히 올려주면 진짜 좋은데, 예, 목소리는 엄청 크고 어떤 때는 음악이 엄청 크고 어떤 때 그게 원래 녹음한 게 그래서요. 이게 조정을 해줘야 돼. 아 이거 잘한다. 잘하지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한번 더요? 한번 더? 세 번은 해야지. 두 번 갖고 만족 못 하시. 요즘, 응? 거기서 딱 해서 집에서도 한 번 더 하면 좋잖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부족하면 뭐 앵콜 하면 또 한 번 더 앵콜 온다니까. 자, 한 번 갑시다. 네. 자, 네. 한 번 더 하지. 이방이 오늘 뭐 혼자 하는 것보다 활짝 낫지. 근데 혹시 엿 먹을 분 안 계세요? 야, 엿 드신대! 엿 간다고! 저거는 그냥 드려, 부부까지. 그렇지. 아, 그냥 드리고, 아이고, 돈까지 주시느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예, 건강이 최고요. 자, 한 번 더 가면서, 예, 그러면, 내가 창도 치고, 북치고 한번 할게, 그럼. 아, 따 예. 그, 뭐, 음악, 뭐 있어요? 예? 아, 내가 할게. 음악, 뭐 있어요? 예, 나한테. 순정! 예, 순정. 자, 순정을 잡아서 구구 장구 한번 쳐보자. 쳐요! 응. 자꾸 쳐야 들어. 응? 응? 둥지? 빈지게! 빈지게! 빈지게를 쳐달라고? 빈지게를 해라, 이거! 팬이 하나 뭐 해야지, 뭐. 응. 에이, 아이고, 너 큰 놈은 부들 같다. 이게 등치만 컸지, 오동나무라. 오동나무라 이게 가벼워요. 가벼워.
번쩍번쩍 들려. 근데 바꾸가 이게 바꾸가 진짜 뭔데? 아니 바꾸가 차이난가 봐. 응? 중국 사람인가? 그게 이상해. 자, 그러면 자, 빈지게 놓고 한번 두드리고 저 우리 영심 아픈 거 하실거죠? 응? 응, 영심 아픈 거? 뭐? 누가 뭐라고 하냐? 아, 빨리 하시라고? 아, 허락이 이거 돌아갔어. 네. 솔직히 각설이 되면 솔직히 나 노래 못을 하냐고 그런데 말을 해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말도 하고 그래야 재밌어. 영상도 봐봐요. 말하는 거 말고 노래만 계속 하는 거 필요. 말도 재밌는 말도 조금씩 조미있게 좀 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역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바빠! 바쁘기만 해가지고 한번 더 해? 예! 네, 그래. 어떻게.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고치라고? 바꾸려고? 그래. 자, 빈지게 한번 놓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빈지게가 참 짊어지고 가는 게 참 힘들죠. 빈지게라도 아, 짊어지고 가려면 힘듭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예, 가사 말처럼 여러분들 힘 좀 내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늘 항상 웃는 예, 날만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우리 거지도 똥개먹고 사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세요. 무조건 행복하세요. 음악 주세요. 가자.
우리들 이렇게 한 번씩 해야 힘이 나. 우리도 우리한테 힘을 주는 게, 기를 주는 게 이거. 장모, 호, 꽹가리, 진. 이게 다 사물놀이가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예. 쟤들이 마음에 얘기하잖아. 장군은 여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살살 달래주자. 북은 남자이면 푹푹 눌러주자.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꽹가리는 우리의 마음을 길을 잡아요. 쌩싸리가 쌍짜쌍짜쌍짜. 근데, 그 다음에 징으로 빵! 해가 여러분의 길이가 나갔더니.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데는 다 자르는 가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가이는 바로 치는 가입니다. 예, 소리가 가락이 좋잖아. 이 역가락 치는 거 잘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앞으로 한 다섯 명이서 이 연구에도 한 9년분이 될 것 같아. 그죠? 자, 하여튼,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 없네. 다 팔았어? 아유, 잘했어. 다 팔으면 가더라고. 사람 없으면 파는 건 줄 알아야 돼. 예, 희한해. 안 사도 괜찮아요. 가지만 나한테 사람 없는 데 왜 가냐고 도대체. 구경만 해줘. 아셨죠? 네. 예, 자, 그러면 영심아 부모님 준비 되셨어? 예, 노래 한 곡, 뭐 노래 한 곡 더 해도 돼? 예, 그래. 준비해야 되는 게 이거 써야지. 나 물 한 모금만 돼. 이게 될 거예요? 아, 고마워. 예, 고맙습니다. 따뜻해. 아유. 아이고, 좋네. 또 신청곡도 안 오냐? 어제는 신청곡 뭐 좀 보내주던가, 오늘 아깝던데. 신청곡. 그래. 아, 그러면, 뭔 노래가 좋을까? 어? 세월 도둑이, 그건 몰라. 예. 유진아의, 유진아 거요? 그러면 뭐가 있어? 좀 멋있는 노래 하나 해야 되는데. 남자의 인생. 예, 그거 하나 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그래. 아이고, 예, 아니, 아, 저기, 그 누구요? 누구요? 거 속에 있는 게 누구야? 어? 누구? 금동이? 미소. 미소 아빠요. 어떻게 개를 하셨어? 어떻게 다 개를 나가지고 꼭지 않고. 집에 있는 새끼는 끌어지도 않고 흔들기만 하고 그놈의 강아지는 꼬르기 안고 있고. 자,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저기 얼마나 있고 저기도 있네. 예, 뭐 치아와요? 아니요? 아유, 이쁘다. 걔들이 다 이뻐. 품에서 보니까 좋네. 자, 노래 하나 하고, 예, 준비되면 바로 음악 같은 말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리고 바람
마리 지리하고 대리하고 그리고 향미주 한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상문동까지 앉아하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라 그 이름 그 이름 남자의 인생